안녕하세요. 선덜바람입니다.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버섯이 멋진 곳에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후막득다리 버섯이라고 합니다. 죽은 한엽수에서 노란 덩어리로 발생을 해서 자랐는데 조금 더 자라면은 흰색으로 그리고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버섯입니다. 이야, 이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야, 엄청 부드럽습니다. 촉감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야, 뒷면 보십시오. 완전 황금빛입니다. 뜯은 자리에서 노란 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저기 느타리가 있습니다. 칡릉굴에 발생한 칡느타리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대체적으로 큰 편에 속합니다. 딱 큼직하이 참 좋습니다. 부드럽고 끝내줍니다. 이거 살짝 데쳐가지고 기름장에 찍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바로 먹지 않고 보관을 하시려면 살짝 씻어서 물기가 빠지도록 하루 정도 말렸다가 보관하시면 더 쫄깃한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한 군데서 많이 땄습니다. 요즘 산행에서는 칡릉굴을 찾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여기도 칡릉굴이 있습니다. 이야, 여기 칡릉굴이 있으면은 버섯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산행하다가 칡릉굴이 보이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버섯들이 무더기로 있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이거 뜯었다가 먹으면 바로 큰일 납니다. 이 버섯은 노란 개암버섯 또는 노란 다발버섯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독버섯입니다. 좀 흔한 버섯이기도 하고 중독사고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란 개암버섯은 연한 황색을 띠고 있고 중앙 부분에 약간의 돌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모르는 버섯은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